저는 말복 지나면 더운 게 좀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너무 덥고. 덥기도 더운데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9호 태풍입니다. 종다리 북상 중인데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태풍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네.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가 넘을 때부터를 태풍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한 단계, 다섯 개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네. 초속 17m 이상부터는 이제 약한 태풍, 뭐 기상청에서는 표현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태풍의 이름표를 붙여주는데요.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지금보다는 초속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2~3m 정도가 좀 약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이름표가 붙여주진 않았지만 그 이제 하루 사이에 2~3m의 그 바람이 좀 강해지면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뭐 강도로 따지면 다섯 개 단계 중에 초반, 그러니까 태풍 치고는 굉장히 약한 단계고요. 그리고 중심에서의 바람의 반경 초속 15m의 바람이라고 하면은 성인이 바람을 마주하고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그래도 반경 한 180km라고 하면은 직경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한 300km에서 350km 정도 부근 안에서는 그 정도의 강도의 바람이 불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340km 부근 해상까지 지금 북상한 상태입니다. 네, 뭐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100mm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우량 예상해야 되나요? 태풍인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약한 태풍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자체가 태풍이 네. 약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굉장히 하향 평가를 하기 그쵸. 때문에 좀 태풍치고는 약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난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울산과 예. 그 주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제 소나기가 거의 요즘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그렇죠. 정도로 강한 비인데 이번 태풍 비는 그동안 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소나기 정도보다도 좀 약한 양의 양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물론 이제 새벽부터 내일 사이에 비가 내리기는 하겠지만요. 예. 이제 강수량이 한 많게는 50mm 정도 수준에 그치겠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80mm까지 내리긴 하지. 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비구름이 300을 넘으면서 강하게 발달해서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부근, 해안 지역 부근에는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안 지역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려를 좀 해야 할까요? 일단 천문조에 의해서 연중에 이제 만조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백중사리를 맞은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바람으로 해서 바닷물이 이제 네. 넘치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돌아오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 사이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특히 최고 목포시에는 5m가 넘는 파고가 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진도구는 4.14m, 영광구는 한 7m까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이 풍랑이 이제 파고가 한 최대한 2m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인 건데 한 7m까지 읽으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해수면 이제 파도가 높게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시고 방송에 굉장히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뿌릴 강우량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하나요? 기상청은 사실 이 이제 열대 저압부라고 하죠.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17m가 되지 않는 것은 네. 이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 이제 저기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서해상으로도 태풍으로의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저기압의 형태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열도면상이라고 해서 하층부 말고 고층부 부분에 예. 티베트 고기압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있는데 지금 다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층부에 자리 잡는 과정 안에서 태풍은 저기압이어서 상승하려고 하는데 상층부에서는 이제 눌러 내리는 공기이기 때문에 태풍이 견고하게 발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24시간 안에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다시 떼기는 하겠지만 중심부가 충남 서해안 부근까지 북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들어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관통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태풍이 관통한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죠. 태풍으로 이름표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저기압의 형태로 이제 수도권을 지나 강원도 그리고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태풍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고비를 본다라고 하면 지난 새벽 2시부터 7시 사이에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비와 바람이 이제 태풍급 이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오늘 이제 밤 오후쯤에는 이제 전라도 지역까지 확대가 될 거고 자정을 지나서 내일 오전에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충청도와 수도권 네. 지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시점을 좀 잘 파악하고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무더위가 역대 최자 최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지나고 나면 좀 더위가 사그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태풍 지나고 나도 후텁지근한 날씨 계속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비와 더위의 관계는 비가 오면은 세차게 내려주면은 이 빗물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 열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강도가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태풍이라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대 부근에서 해상에서 직접 열을 닿는 그 수송의 역할을 오히려 태풍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9호 태풍 쏠리기 다가오면서 폭염의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지만 이번 태풍은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습도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기압 배치가 가을보다는 다시 여름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모레까지 나온 단기예보로 봤을 때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에서 8도까지 그 선에서 떨어지지 않는 극심한 열대야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는 최장이 아니라 최다의 기록까지도 이제 깰 수 있는 그런 밤더위 이제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낮더위도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의 위력이 뭐 초반이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태풍 대비 또 그 이후에 무더위 대비도 저희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